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. 일전에 제가 혜성 DS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. 추가적으로 텔레칩스까지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요.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지만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전장 사업에서 확장을 시키겠다는 계획도 상당히 크게 어필이 됐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차량용 이 전장화에 대한 전동 부품에 대한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필요한 부품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차량용 반도체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텔레칩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은 혜성 DS인데 역시나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전일 나스닥이 크게 올라갔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여기에 하나 더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한 강화를 한다라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텔레칩스를 좀 더 설명드린다면은 차량용 반도체 MCU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해서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MCU 수탁 생산을 한다라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에서 혹은 이제 다른 3국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수급해 왔는데 워낙에 지난해부터 해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체 생산 혹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텔레칩스는 계속해서 거론이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미 이제 텔레칩스는 차량용 AP,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칩셋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자동차 전동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대응을 보시게 된다면요. 지금 1월 연초 때 움직임이 좀 좋았었다가 지금 가격적인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바닥 확인을 일찌감치 해준 상태였고요.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반도체 지수 상승, 지수 상승과 함께 움직임이 좋았는데 추세를 돌려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시초가 혹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7,000원 라인대까지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저는 이 종목이 올라온다면은 직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에 대한 위치까지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신다면은 신고가 기대감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2,900원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에 근접한 자리를 목표가로 보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때는 16,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